오늘은 바이올린과 해금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 해금이란 악기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함께 해금을 배워보자는 주변에 권유가 있어서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에 해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첫 수업을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바이올린 전공자로서 느낀 점을 나누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금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해금과 바이올린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길이는 해금이 바이올린보다 좀 더 깁니다. 해금은 바이올린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금에는 바이올린의 몸통과 같이 울림통의 역할을 하는 공명통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바디, 즉 몸통에 비해 공명통의 크기는 작습니다. 바이올린은 바디 전체의 울림통에서 울림소리가 FO를 통해 나는 반면 해금은 전체가 개방된 형태의 공명통에서 울림소리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금에는 주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올린의 줄거리판이라고 불리는 테일피스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에는 원산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올린의 브릿지와 같이 현의 울림을 울림통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금의 입죽이라는 부분은 바이올린의 넥과 같은 부분입니다. 해금과 바이올린의 연주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는 바로 이 입죽과 넥을 이용한 운지법의 차이입니다. 바이올린은 넥 위로 현을 누르는 위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하는데 해금은 입죽 방향으로 현을 잡아당기는 정도와 위치로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바이올린과 해금의 악기 구조상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현의 수입니다. 해금에는 중현이라고 불리는 안줄과 유현이라고 불리는 바깥줄이 있습니다. 반면 바이올린은 개방현에서 미, 라, 레, 솔의 절대음의 소리가 나는 4개의 현이 있습니다. 이 현들은 해금의 경우 주화라고 불리는 부분에 감겨 있으며 이는 바이올린의 줄감개라고 불리는 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각 현은 개방현으로 절대음인 미, 라, 레, 솔의 소리가 나며 각 줄의 간격은 완전 5도입니다. 해금은 중현과 유현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현이 있고 바이올린과 같이 이 두 줄 간의 간격은 상대음으로 완전 5도입니다. 해금에는 특이하게 산성이라고 불리는 줄로 중현과 유현을 묶어 입죽에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에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네 개의 현이 줄감개에 감기기 전 넥 위에 있는 너트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해금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는 연주하는 활의 사용에 있습니다. 바이올린 활과 해금의 활의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이올린은 활과 악기가 분리되어 이렇게 연주하는 반면 해금은 이렇게 끝핀을 빼서 줄 사이에 넣고
고정하면 됩니다. 아직 초보라 어설픕니다. 이렇게 현 사이에 활터를 끼워진 상태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은 연주 시 활터의 단면만 사용하는 반면 해금은 줄 사이에 활이 있기 때문에 양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진을 바를 때도 활털의 양면을 다 발라줘야 합니다. 바이올린의 활은 조임나사, 스크류를 돌려 활을 조여 연주하는 반면 해금은 오른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4, 5번 손가락이 아래쪽으로 당겨주고 엄지가 위로 당겨줘서 활을 조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올린도 해금도 의자에 앉아 연주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올린은 서서 연주하는 악기인 반면 해금은 바닥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오른다리를 위로 한 채 엄지 발가락 쪽에 악기를 고정시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왼손에 있어 달랐던 부분은 두 악기 모두 운지 위치에 따라 이렇게 음높이가 달라지긴 하지만 해금은 같은 위치에서도 누르는 힘에 따라 이렇게 음높이가 달라지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두 줄을 항상 한꺼번에 같이 누른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최근에는 해금도 오선 악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악기를 연주하는 만큼 한자로 쓰여 있는 우리나라 전통 악보인 정간보 악보도 신기했는데 정간보 악보로 익숙해져서 연주하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악기 모두 활로 소리내는 악기인 것만큼 활 쓰기 연습을 잘해서 좋은 소리로 해금 연주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